우리가 좋아했던 그 어린 시절의 캐릭터들은 해외의 캐릭터들이에요. 로보트 태권브이나 몇몇 개를 제외하고 다 해외 캐릭터. 예전에 특히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맞아요. 예. 저는 독수리 오용재가 어린 시절에는 우리나라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 이제 일본의 캐릭터죠. 네, 캐릭터였죠. 예. 지금 자라는 그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 캐릭터들이 굉장히 캐릭터죠, 많아요. 진짜. 이제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해외에 있는 어린이들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캐릭터를 좋아한다라는 게 한편으로 굉장히 참 기분이 좋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 감독이 아카데미 뭐 감독상을 진짜 맞아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맞네. 봉준호가 나올 줄은 그러니까요. 봉준호.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BTS 보세요. 그렇죠. 1위죠. 1위죠. 네. 와. 저희 농담처럼 그러거든요. 요즘에 뜨려면 이니셜 B로 시작해야 된다. 봉준호. 네. BTS. BTS. 네. 블랙핑크. 베이비샥. 아. 오, 야. 야, 나 좀. 야. 야. 베이비샥. 부사장이 대단하시네. 와. 이렇게 그 유명해진 아기상어를 이게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건? 저희는 좀 약간 집단 창작 시스템 같아요. 회사 내에서 뭐 음악을 담당하는 친구도 있고요. 뭐 디자인을 담당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흔히 얘기하는 프로듀서 같은 분들도 있고 좀 그런 팀들이 모여서 하는데 아기상어 같은 경우는 좀 저희 여러 가지 시도가 되게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소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시면 동료는 뭐 곰이나 네네. 아니면 뭐 나비, 그렇죠. 뭐 애벌레, 맞아요. 새 이런 식으로 귀여운 동물만 다루는데 상어가 동요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죠? 없죠. 근데 네. 막상 남자애들은 생각보다 강한 동물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사자, 그리고 새라면 독수리.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그 2분 정도 남짓한 노래에 아이가 보는 가족이 그려져 있어요. 맞아요. 아이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엄마, 네. 아빠,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네. 네. 그래서 그럼 어떤 게 좋냐면 특히 이제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서 이제 앞에서 노래를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얘가 나를 불러주네. 칭찬을 받으면 더 좋죠. 곳곳에 이제... 그런 그 포인트들을 되게 많이 숨겨놓으셨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야, 근데 저는 그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그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가 좋은 게 예전에 곰세 마리로 노래를 부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짝 삐진 적이 있었어요. 엄마 곰은 뚱뚱해, 뭐 아빠 곰은 등. 그 할머니는 없어, 막 할미 곰은 없어, 아빠 곰밖에 없어, 뭐 엄마. 아, 조셉,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삐졌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예상한 거죠? 예상해보는 거죠? 아, 듣고 보니 동요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들어간 동요는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너무... 따지면 지금 고모, 숙부, 네. 이모, 사촌. 이거 사촌, 이거 사촌 다 포함하는 동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오긴 했습니다. 있어요? 이모, 상어, 삼촌, 상어, 사촌. 이게 이제 아이들이 영상을 보다가 잘못 누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뭐 댓글이 좀 엉망이 된 것도 이렇게 화제가 좀 됐다고 그래요? 네, 사실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언어에. 그래서 보통 이제 유튜브 보고 나서 이제 막 치는데 의미 없는 모음만 다 있는 거죠. 아, 막 이런 거고. 뭔가 나도 네, 그쵸, 일단 남기겠다 뭐, 나도 뭔가 이제 쳐보겠다. 아. 그리고 제일 재미있는 거는 보니까 좋아요, 싫어요잖아요. 그쵸. 근데 싫어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거에. 왜요? 왜 이렇게 많아 보니까 애들은 이게 좋아요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누릅니다. 아~ 네, 그래서 아 이런 것도 되게 데이터를 받는 것도 사람에 따라 조심하게 걸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집에 가면 아기상어 막 이렇게 막 저 캐릭터도 되게 많고 그러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아기상어 캐릭터는 이제 회사에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캐릭터. 약간 실망인데 부사장님 집에 주무실 때 아기상어 껴안고 자야지. 아 이거 뭐 하시는 거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나오실 때 아기상어 모자라도 쓰고 나오실 줄 알았어요. 아 그러면 대개는 다른 캐릭터가 있다는 게 뭐 어떤 캐릭터가 있으세요? 아 저희 회사 이제 아기상어 말고 다른 캐릭터도 있잖아요. 네, 핑크퐁이나 아 핑크퐁 호기 같은 이제 다른 캐릭터로. 잘하시네요, 확실히. 저는 너무 잘 알죠. 네. 난이 때문에 맨날 봐요. 틀면 핑퐁 이게 나와요. 맞아요. 핑퐁. 그게 좀 약간 너무 이게 중독성이 좀 강해가지고 이 동요라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 그 동요의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동요를 만드는 회사나 브랜드 얘기 거의 없거든요. 저희가 해보고 싶었던 게 정말 브랜드. 그래서 동요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를 핑퐁으로 해보자. 한마디로 그 영화사 그 사자 나오듯이 그런 거죠. 징글 같은 걸 앞에 집어넣은 거죠. 아, 네. 그걸 징글이라고 그러죠? 그 브랜드 징글? 징글? 네.
네, 아, 우리도 좀 그런 거 좀 해야겠네. 아, 유키즈. 아, 유키즈도. 예. 뭐 그런 거 좀 해서 예. 뭐 처음에 재석이 형이 해서 뭐. 좀 아, 뭐. 그거는 딴 데서 한 거잖아. 야, 이거는 좀. 예, 우리도 뭔가를 만들어야지. 아, 그죠, 그죠. 좋은 심볼하고 좋은 컬러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사운드까지 해서. 예. 해서. 맞아요. 혹시 만들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 제가 열심히 참여해 보겠습니다. 도와드릴... 진짜. 그러면 진짜.